댓글에서도 이제 곽상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부모와 자녀의 교육, 그 심성 문제를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곽상도가 뇌물 50억을 아들 퇴직금으로 받은 증거가 차 넘치는데도 무죄를 받았어요. 네. 대단합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는 딸 장학금 600만 원으로 뇌물로 규정해서 실형을 선고했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멸문지화와 가까운 사법 공격. 왜 이렇게 극심한 걸까요? 판사까지 가세한 걸까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죠. 누가 그렇죠. 봐도. 네. 우리 쪽에서 봐도 그렇고, 검찰 독재 정권에서 볼 때도, 저 윤석열 집단이 볼 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중심으로 전선이 만들어졌다고 그럴까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 당시 정치검찰들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검찰 파쇼 체제를 만드는데 최대 걸림돌로 인식했을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집중 공격을 통해서 이제 꺾어야 된다. 꺾어야 된다. 네. 눌러야 된다. 해서 포화를 집중시킨, 공격을 집중시킨,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에 대한 학습 효과를 노린 게 있다. 한마디로. 본보기를 만든 거예요. 본보기죠. 그렇죠. 본보기. 봐라. 잘 봤지? 찍히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압수수색, 그렇게 당하고 싶어? 검찰 무섭지? 이걸 조국 전 장관을 통해서 전 국민한테 보여준 거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집권할 거니까. 공포를 심어주지 않으면 집권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을 아주 잔인무도하게 짓밟으면서 국민들한테 겁을 준 거예요. 겁박한 네. 거죠. 마치 군사 파쇼 정권이 예전에 총칼로 광주 시민들을 싹쓸이해서 죽이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 행위는. 그것을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저지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공포를 심어준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 복수심이나 원한도 있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열등감 같은 거. 조국 전 장관을 대선 후보로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윤석열 경쟁자. 네. 사전에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네, 대선 후보니까 이제 꺼려뜨린 것도 있고, 인간 대 인간으로 봐도 일단 공부를 조국 전 장관이 잘했어요. 윤석열 전 장관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열등감 있었다는 거예요? 구수생보다는 훨씬 잘했어요. 또 자기가 볼땐 자기보다 더 출세했어요. 청와대에 들어가 있으니까. 같은 서울대 출신인데. 나이도 뭐 이제 자기보다 좀 어린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자기보다 잘생겼어요.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대선 경쟁 상대에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이 마음이 꼬인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그런 어떤 시기, 뭐, 원한, 이런 것도 있었을 수 있다.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구조적인 문제랑 개인적인 어떤 감정 문제까지 다 그렇죠. 더해져가지고. 그래서 아주 잔인무도하게. 네, 맞습니다. 심각하게 한다. 네, 너무너무 미용한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전에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했다 하셨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되게 감사한 게 이제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조민 씨도 그렇고 짓밟히지 않고 일어나준 모습을 보여준 거 정말 희망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짓밟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죠, 진짜. 그랬더니 일어나야 돼, 빨리. 네, 싸워야 됩니다. 지금 댓글 중에 해민역이라는 분이 네. 슈퍼챗에서 오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제 올라온 댓글 중에 정유라하고 노예를 비교하면 재밌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네. 그래, 아, 좀 정유라. 그런 거좀 시키지 마세요.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 심신이 힘들어져요. 네. 소장님에 대한 학대입니다. 그럼 맞아요. 들여다보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못볼걸본 듯한 느낌, 네. 막 그런 거. 악마를 본 듯한 느낌. 그런 것들. 아까 초반에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검찰이나 이 적폐 세력들은 터미네이터 같은 존재다. 영화에. 터미네이터가 자기가 죽기 전까지 계속 목표물을 향해서 끝까지 공격을 하잖아요. 그 목표물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지 않는 이상. 지금 얘네들은 목표물이 죽을 때까지 계속 자기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아, 근데 터미네이터하고 비교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래요? 터미네이터는 감정은 없잖아요. 네. 그냥 자기 업무를 수행할 뿐이에요. 프로그램이 된 업무를 수행할 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일꾼이에요. 프로그램이 잘못된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감정이 있어요. 막 하면서 더 감정적으로 욕도 하고 막. 나빠져요. 쉽게 얘기하면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부정적 감정이 더 심해지면서 네. 사람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런 짓을 하면 할수록 네.
더 악마가 맞아요. 되는 거죠. 인간이 자기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 이상한 거 갖다 붙여서 설명하거든요. 그렇죠. 뭐 합리화도 그렇고 네. 정말 정신이 파괴되니까 그래서 사람을 고문을 한다든가 학살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신이 망가지잖아요. 그다음에 네. 이런 짓을 하고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판사가 판결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곽상도에 대해서는 기소 자체의 근거에서 판결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검찰의 기소 자체가 기소 내용을 보면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식으로 회피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 자체의 근거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확증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죄는 아니다. 네. 검찰죄다. 지도 이제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게 조금 창피하긴 했나 보죠. 맞아요. 그러니까 검찰 탓을 한 건데. 아니, 혹시 판사분 그런 고민 중이시라면 상담 사연 받으세요? 보내주세요. 네. 아, 저는 네. 죄를 져도 판사한테 재판을 안 받을 생각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공정함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네. 저는 인공지능한테 상담받고 싶어요. 차라리. 계속 주장하시고 있죠? 네, 차라리. 네. 더 잘할 거다. 아, 판사보다 나을 것 같아요. 아니 네. 그래서 저는 그 멘트가 너무 싫더라고요. 판결을 존중한다.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도 막 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판결을 존중한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 자체를 부정했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과격합니까? 아니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검찰의 조사도 불공정하고 판결을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인정하지 않아야 될 건 인정하지 말아야죠.